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오늘은 오사카에 있는 온실 투어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개강을 앞두고 친구들과 오사카 여행을 다녀왔는데 잠깐 짬을 내어 현지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식물 대온실을 방문해보았어요. 정확한 이름은 사쿠야콘 하나칸 온실이고 료쿠치코엔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사카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약간 북동쪽 교외에 있는데 유명한 관광 명소인 도톤보리에서 지하철로 3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쭈루미 료쿠치 지하철역에 하차하시면 되고 구글에 사쿠야코노 하나칸이라고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입장료는 한화로 5,000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관광객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아서 그런지 저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 분들이셨고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오사카에서도 유명한 벚꽃 명소라고 하는데 온실을 포함한 공원에 어마어마하게 큰 왕벚나무가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4월이면 인산인해를 이룬다고 해요. 제가 방문한 날은 정말 심각하게 더웠거든요. 온실 옆 호수 근처에 카페가 있는데 그곳에서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고 투어를 시작했어요. 시그니처 메뉴는 시바 초콜릿 음료라는데 너무 달 것 같아서 패스했는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우려했던 것과 달리 온실 자체는 굉장히 시원했어요. 사실 시원한 건 아니고 엄청 덥지 않은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더운 동네다 보니 온실이더라도 여름에는 양옆 유리창들을 활짝 열어놓고 에어컨도 살짝 틀어놓았더라고요. 1시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다행히 온실 한켠에 카페처럼 꾸며놓은 행사 공간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이곳에서 잠시 대기를 했어요. 또 이 온실은 그동안 제가 다녀본 수많은 수목원과 온실 중 이름표 관리가 제일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필로덴드론 잎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다들 이 잎을 들고 사진을 찍으시길래 저도 들고 사진 한 장 찍어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희귀하고 신기한 식물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 눈에 예뻐 보이는 식물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실에 입장하자마자 반다가 반겨주었습니다. 너무 건강한 모습에 꽃도 많이 피어있어서 너무 예뻤어요. 자생지의 환경을 그대로 꾸며두어서 그런지 잎도 상한 것 없고 뿌리도 굉장히 길게 잘 뻗어있어요. 큰 고무나무 가지에 걸어두었는데 바로 옆에 작은 연못이 있어서 습도 유지도 잘 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반다는 꽃이 너무 아름다운데 대부분 향기가 없다는 점이 아쉬워요. 온실 안 연못에는 빅토리아 수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수련인데 멀리서 찍어서 작아 보이지 잎이 정말 컸습니다. 그리고 잎 뒷면에는 수많은 가시들이 있는데 다 펴진 잎에는 보이지 않지만 새로 자라는 잎에는 그 가시들이 보이는데 살짝 징그러웠어요. 지금은 한 송이 꽃이 피었다가 졌는데 꽃 자체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워낙 거대한 품종이라 그런지 이 연못에 딱 빅토리아 수련 한 주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넷펜데스로 꾸며둔 테라리움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포켓몬스터에 우츠동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넷펜데스들을 모아 심어두었는데 온실 안쪽에 더 다양한 넷펜데스들도 있었어요. 사과 바링바 바링토니아라는 식물입니다. 요즘은 구글 렌즈가 즉석으로 번역을 해줘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편집을 하면서 검색해보고 바링토니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2년 전쯤부터 열대 희귀식물로 작은 모종들이 한국에도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영상을 찍을 당시에는 이게 바링토니아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어요. 아프리카, 인도, 태평양 제도가 원산인 식물인데 가지 끝에서 길다란 꽃대를 올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다만 밤에 꽃을 피우고 바로 시들어버려서 그 예쁘다는 모습을 직접 볼 순 없었어요.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개복숭아 같은 열매도 달아집니다. 미니 호접란도 너무 예쁘게 꾸며두었어요. 잎이 정말 작고 꽃도 정말 작은 게 앙증맞죠. 이들 중 제가 키우는 거랑 비슷한 애가 있어서 이름표를 살펴봤는데 제가 키우는 거더라고요. 풀체리마라는 원종 호접란인데 저는 일반적인 꽃색을 가진 개체를 키우는데 여기는 흰색 꽃이 있어서 너무 탐이 났습니다. 군생을 이룬 호접란으로도 유명해요. 페리스테리아 엘라타, 우리나라에선 비둘기 난초로 불리는 식물입니다. 이 비둘기 난초는 김포 이원난농원에 대품이 있어서 실제로 몇 번 보았는데 실물 꽃은 이곳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꽃을 보고도 이게 왜 비둘기 난초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번역본을 살펴보니 꽃 깊숙한 곳에 난초의 비두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비둘기의 얼굴같이 생겼다고 써있더라고요. 그 말을 보고 꽃을 다시 보니 진짜 날개를 쫙 펼친 비둘기 같았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카틀레아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여름에 꽃을 피우는 라비아타 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꽃의 색깔이 여러 가지라서 더 화려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 라비아타 품종은 카틀레아 속 중 가장 처음 사람에 의해 채취되어 재배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 옆에는 미니 덴파레드를 해고와 분해해 심어두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덴드로비움 팔레놉시스인데 몸체는 덴드로비움, 즉 석고기인데 꽃이 팔레놉시스, 호접란을 닮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에요. 강건하고 화기도 굉장히 오래가 호사지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아쉽게도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호야 품종도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큰 하트 호야는 처음 보았어요. 이 많은 잎에 상처 하나 없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 있습니다. 역광이라 잘 안 보이지만 하트 호야의 꽃봉오리도 개화를 준비하고 있네요. 하트 호야 바로 옆에는 멀티플로라 호야도 있어요. 호야 마니아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품종 중 하나인데 꽃의 크기가 크고 화려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와, 안스리움 크리스탈리넘 굴락지입니다. 물론 여러 개체를 합식해둔 것이겠지만 모여있으니 정말 화려해 보입니다. 한때 희귀식물 열풍이 있을 때 큰 인기를 끌었던 품종이기도 해요. 다만 온실 구석진 곳이라 빛이 조금은 부족한 듯한데 그래서 그런지 잎의 크기가 크지 않고 살짝 쭈글쭈글했어요. 살짝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무늬 부겐베리아입니다. 화분째로 온실 흙에 심어두었는데 생각보다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베란다에도 지금 부겐베리아가 만개 중인데 확실히 더운 나라 출신이라 그런지 여름에 꽃을 더 잘 피우는 것 같습니다. 목대가 확실히 굵은 것을 보니 나이배기인 것 같은데 분재 수형으로 잘 관리를 해두었어요. 구경을 하는데 이상하게 생긴 열매가 보여서 이름표를 보니 카카오더라고요. 초콜릿을 만드는 그 카카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카카오의 열매는 큰 고구마 정도 되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작았어요. 품종에 따라 열매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온실이다 보니 노지에서 재배되는 것들에 비해 열매가 작은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루비기돈사 고무나무입니다. 처음에는 루비기돈사 고무나무인가? 긴가민가 하면서 다가갔어요. 가지와 잎의 모양은 루비기노사 고무나무인데 가지 끝에 이상한 열매가 달려있어서 의아했거든요. 진짜 앙증맞은 고무나무에 잎이 달려있는데 성체가 되면 이렇게 열매를 달아주기도 하나봐요. 완전 미니미니한 고무나무를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하나 키워보세요. 투밀라 고무나무입니다. 사실 아직도 이게 진짜 고무나무가 맞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줄기를 잘랐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니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화원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식물인데 온실 같은 곳에서는 바위나 나무에 붙어서 덩굴을 이룹니다. 가끔 잎에 하얀 무늬가 나오기도 하는데 화원에서 보는 무늬 푸밀라 고무나무들은 이런 돌연변이 개체를 증식해서 판매하는 거라고 해요. 온실 한켠에는 너무 귀여운 지피식물이 있었어요. 꽃은 꼭 란타나와 꼭 닮았는데 이름표를 확인해보니 코비노 란타나라고 합니다. 란타나의 한 종류인데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은 아니고 지피식물처럼 번지면서 자란다고 해요. 란타나를 좋아하는데 이 덩굴성 란타나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지 열심히 찾아봐야겠어요. 색깔이 연보라색이라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사진 스팟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정말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폭포도 설치해두고 안스리움과 고사리들로 주변을 꾸며놓았는데 대형종의 안스리움 잎들이 이국적인 모습을 연출해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집에서도 그렇고 진천 온실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아서 서운한 식물 중 하나인 안스리움입니다. 바닐라도 진짜 잘 키워놓았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라고 열매 하나를 망에 씌워 달아두었는데 향은 이미 다 날아간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에 들어가는 바닐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닐라는 난초라는 사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난초 좋아하시는 분들 바닐라 난초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와, 이곳에서 하수형 신비디움을 만나다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신비디움 속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꽃대를 꽃꽃이 세우는 꽃을 피우는데 꽃대가 아래로 늘어지며 꽃을 피우는 하수형 신비디움이 몇 종 있어요. 꼭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애타게 찾았었는데 못 구했거든요. 여기서 만나게 되다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꽃은 화려하진 않고 단아한 모습인데 향기가 정말 좋아요. 온실 안쪽에 또 큰 연못이 있는데 다양한 수련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시든 수련의 잎과 꽃을 정리하는 날이었는지 직원분들이 열심히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엄청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수련이 지는 시기라서 꽃이 많진 않았지만 아직 꽃을 피우는 애들이 있어서 눈호강을 하였어요. 내년에는 열대 수련 키우기에 도전을 해봐야겠습니다. 해오라빈 안초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사진을 통해서만 본 적이 있는데 실물로는 처음 봤어요. 이건 꼭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이 진짜 해오라기를 닮았거든요. 특히 잎에 무늬가 들어간 이 해오라빈 안초는 그대로 들고 튀고 싶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자생지의 모습으로 꾸며두었어요. 품종별 이름표는 없었지만 미니종보다는 중형종 위주로 식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겨울에 꽃을 피운다고 알고 있었는데 환경이 좋으면 더울 때도 꽃을 피우는 것 같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온실 출구 쪽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판매가 되고 있었는데 마감 시간이 다가와서인지 종료를 한 것 같아요. 다양한 선인장부터 식충식물 그리고 열대 관엽식물 유묘들도 보였는데 유독 더웠던 올 여름 강한 식태기가 찾아왔었는데 조금은 해소된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선선해질 텐데 열심히 식물들 관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사카는 생각보다 여행을 하러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 사쿠야코나 하나칸 온실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